아, 나 진짜 이 댓글 보면요, 진짜 답답해. 진짜 확실히 박아 부든지, 진짜 눈썹을 뽑아 부든지 이빨을 다 뽑고 싶어요. 뭐 내보고 뭐 자빨이다, 뭐 우빨이다. 저는 자빨도 아니고 우빨도 아니고 물빨입니다. 물빨. 아, 진짜 있죠. 제 가지고 저는요, 제가 한 뭐 이왕 말랐는데 내가 정말 나 댓글에 신경은 안 쓰는데 정치적인 얘기 내가 뭐 어디 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 윤석열 쪽이다, 이재명 쪽이다. 나 둘 다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둘 다 이 당도 저 당도 아니고. 다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윤석열 쪽 조금 좋은 얘기하면 이재명 쪽에서 와가지고 댓글 욕치고 이재명 욕하면 윤석열 쪽에서 욕치고 사람들이 그래 많이 한가한가 봐. 그때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의 상처를 주시는 댓글들이 지금 많죠. 가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상처를 가슴에 담아들었는데 이제 똑같이 보내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고소 엮고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갈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런 거 많아요. 동의는 구하고 찍냐, 네가 뭔데 이 사람을 보냐, 정말 많죠. 그래야 되면은 네가 뭔데 짜장면 먹방을 하냐, 네가 뭔데 햄버거 먹방을 하냐, 그 먹방하는 유튜브들한테도 그렇게 보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꼽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참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아, 그런 사람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무당의 입의 힘은 정말 셉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저한테 악플을 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몇 마디 뱉어봅니다. 그 악글 쓴 사람 그 파동의 기운을 욕고 몇 마디 뱉어보여. 좋은 말을 뱉을까요? 절대 좋은 말 안 뱉습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맞겠지만 벌금보다 더 한 거를 당할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모든 무당들 그럴걸요? 아니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예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간다거나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할 수 있고 입원도 할 수 있고 장기간 내가 답장을 며칠 동안 못 할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예의를 지켜라. 나 구독자인데 답장은 해줘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답장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며칠이 조금 지나더라도 다 해줘요. 거의 다 해줍니다. 근데 그는 아니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구독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런 거 자체가 처음 안 봐도 돼요. 내가 뭐 여기서 아이고 굽신거리면서 제발 저한테 복비 내고 점 좀 봐주세요. 전 단 한 번도 오히려 점 보지 마라고 합니다. 내 좋으라고 점 보라는 거 아닙니다. 점 보면 저거 좋으라고 하는 거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 저는 댓글 다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세요. 특히 무당 유튜브에 가갖고 있죠. 악플 달면 그 무당들 가만 안 있습니다. 진짜예요. 무조건 돌아갑니다. 절대 저 역시요. 그래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악플 보면요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이 사람 이래 대뿌스면 좋겠다 이런 막말까지 내뱉어 버려요. 그럼 또 이래야겠죠. 무당이 그렇게 말해도 되냐. 그럼 너희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항상 잘 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죠, 제가 있죠, 이 딱 문자를 보면요 문자에 상담 문의하시는 사람들 딱 보면 틀립니다. 그것만 봐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해줘요. 똑같은 상담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뭐 구신거리면서 잘 보이려면서 문의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발 좀 갑질 같은 거 까불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댓글에 악글 다는 인간들, 아 진짜 제한테 찾아와가지고 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주소 나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면전에 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 거 달지 마세요. 본인들 달면 집구석 아마 좋아하실 거 한 개도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